임진왜란이 발발하다. 16세기 말 동아시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중국에서는 여진의 세력이 커져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지역을 통일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자 조선에서는 이에 대해 전쟁을 준비하자는 파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파가 대립했다. 결국 조정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 내렸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으로 쳐들어왔다.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단숨에 부산을 함락시키고 수도 한양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올라왔다. 결국 한 달이 채 못되어 한양이 함락되고 2개월 만에 평양까지 점령당했다. 순식간에 전라도와 평안도 일부를 제외한 온 나라를 점령당한 조선은 제대로 싸울 기회도 없이 큰 위기에 빠졌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반격을 준비한 것은 임금이나 군대가 아닌 백성들이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어 의병대를 조직하고 자신의 고장을 지키기 시작했다. 곽재우, 김천일 등을 비롯한 의병과 서산대사, 사명당 등의 승병이 이때 일본군과 맞서 싸운 대표적인 의병들이다. 의병과 더불어 바다에서 활약했던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이순신이다. 전라좌수사였던 그는 일본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거북선을 앞세운 이순신은 목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 등에서 왜군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다.